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지금 이 순간 보행자와 운전자는 눈치 게임을 시작한다고? 건널까? 말까? 건널까? 달릴까? 말까? 달릴까? 달렸다! 건넜다! 갑자기 인생 마지막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 여기, 저기, 저기에도 있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 횡단보도에 짝꿍 신호등 왜 있다 없다 하는 걸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횡단보도 그 기준이 뭘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겪는 이 눈치게임 운전자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궁금한 건 못 참는 의지의 한국인 복불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전문가에게 답을 물어보기로 했어 신호등은 횡단보도가 있는 모든 위치에는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차량의 소통을 중요시해왔기 때문에 신호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행량이 적은 횡단보도상에는 보행 신호등의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상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 횡단 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의 교차로, 역, 앞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도로 폭이 넓은 곳,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에 위치한 이런 횡단보도상에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거주하는 지역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에 대한 설치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등에 대한 설치 허가는 지역별로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큰 책임을 부과받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 그렇다면 보행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횡단보도의 사고들, 경찰청에게 물어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위치에 따라 운전자의 형사 책임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경우이든 건너는 중이든 거의 다 건너는 경우이든 횡단보도 내에 있다면 횡단보도 사고로 똑같이 처벌됩니다. 비록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륜차 이런 것들을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 발생 시 형사적인 책임은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서 내려서 그것을 끌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로서도 보호를 받아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행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 등은 보행자로 볼 수 없어서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5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중 사망자는 총 1,875명이라고 해. 운전자는 처벌을 받겠지만 보행자와 그 가족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야. 횡단보도에서 눈치 싸움. 안 하려면 애초에 눈치를 안 보면 된다는 말씀. 운전자는 횡단보도뿐 아니라 교차로 우회전 시 시장길 주택가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 역시 운전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다들 기억하라고.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신호등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슬기로운 교통안전 정책이라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횡단보도 앞 쉼터 및 고령자 배려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강화, 회전 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 정원화 시설 확산. 건널까 말까, 달릴까 말까 말고 멈출까 천천히 갈까, 서행할까 배려할까 하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되기로 해. 지는 게 이기는 눈치 싸움. 횡단보도 앞에서 꼭 기억해.